뭐, 눈 구경을 10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왜 스노우 타이어를 껴? 이런 착각들 하시는데 영상 5도 미만의 기온이면은.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자동차는 없다. 카스의 이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소식과 자동차 팁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스! 휠 밸런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휠이 있고 타이어를 만드는데 타이어는 360도 이렇게 동일하게 전체 무게중심이나 무게배분이나 이런 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면 한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도 있고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서 고속으로 돌리다 보면 이게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 휠 밸런스는 타이어를 교체하면 무조건 100% 봐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라인먼트는 실제 타이어의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편마모가 발생하거나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운전을 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자꾸 핸들이 차량이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그 다음에 고속에서 진동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어떤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만 보는 게 얼라인먼트고요. 고속 휠 밸런스는 타이어를 교체 시 무조건 봐야 되지만 얼라인먼트는 특별한 유의 없이 비용을 들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철 타이어, 이제 보통 윈터 타이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스노우 타이어라고 명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노우 타이어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눈이 안 오면 효과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타이어는 이제 고무로 되어 있죠. 고무는 뜨거운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경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고무를 잘 보세요.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면 점점 딱딱해지죠. 그래서 온도가 메이커별로 다소 다르지만 기준이 5도에서 7도 정도입니다. 영상 5도에서 7도까지는요. 윈터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나 뭐 큰 지장이 없는데 5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사계절용 타이어는 이게 너무 딱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딱딱해져서 제동거리가 오히려 더 길어지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도 미만의 기온 조건에서는 윈터 타이어를 교체를 하면 평소 일반적인 사계절용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적절한 유연성, 고무의 특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고 좋습니다. 거꾸로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5월달까지 윈터 타이어 끼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가끔 보거든요. 겨울용 타이어는 겨울철에 적합하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5월, 6월에는 너무 흐물거려가지고 연비도 안 좋고요. 제동거리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안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 끼는 게 좋습니다. 카스 이호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 자동차 소식과 자동차에 관한 팁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이었습니다. 카스!